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인천으로 골목여행을 나왔는데 이 골목 속에 일본 대저택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좀 개성이 있는 골목이에요. 보니까 예,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지어져가지고 중간에 일반 사람이 이 집에서 살다가 또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주변 풍경이 어떤지 보도록 하시죠. 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본 집 대저택의 측면의 모습이에요. 평수는 무려 80평에서 100평 정도가 되는 아주 거대한 일본 집입니다. 바로 앞에 골목도 예쁘죠? 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오사카에 있는 그런 집인데 여기가 제일 포인트 같다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일본 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